지금부터 서해선 및 호승평택선 철도 운행에 따른 안중역 개통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 정장선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택시의회 손하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서부본부 성은영 평택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해선은 2009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충남 홍성역에서 출발하여 안중역을 거쳐 서화성역까지 연결하는 호승평택선은 2004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연결하는 단선 전철로입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두개축과 동서를 연결하는 가로철도망이 확충되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편리하게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안중역까지 전철 연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좋게 다시 한번 20년 넘게 이 사업에 정말 많이 투자해 주시고 도와주신 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이 애정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이 안중역이 서부 지역의 발전에 핵으로 크게 부상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부 지역이 발전해서 평택시가 전체 균형 발전이 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 쓰고 정장선 시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부 지역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길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중역의 성공적인 출발과 힘찬 도약을 염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셋! 평택에서부터 여기까지 14분, 한 15분도 안 되지만 복선화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있어서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주와 함께 손을 잡고